JMS 주일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해당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난날에 그러했듯이 현재도 전지전능하신 만큼 때를 따라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지구세상을 창조해 주시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구원시켜 주시며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크고도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받기만 하고 살게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단 하나도 평생 얻을 수 없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봐야 깨달아지고 생각난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도 생각하고 알려고 해야 수십 번씩 살려주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난다. 이제는 성장했으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산 자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자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100분의 1이라도 행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욱 보람을 느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힘들지 않고 기쁘고 힘이 나서 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복음과 은혜로 빚진 자다. 주께 복음을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깨닫고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남다른 신앙 생활을 했다. 고로 수많은 생명을 전도했다. 그동안 열심히 행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산 자들이다. 이제 시대를 따라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며 기쁨으로 살아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고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자들이다. 은혜의 빚을 갚아라. 내가 각종 은혜를 받은 대로 나 여호와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나의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또한 복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받게 되었으니 복음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구보다도 더 크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받은 대로 감격하며 은혜를 갚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쓰고 행하셨다. 사람을 통해 도우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다. 이를 모르고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은혜를 갚고 끝나면 안 된다. 은혜를 갚을 때를 놓치면 못 갚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해야 된다. 바로 지금 이때다. 인생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받기만 하고 살면 한계 이상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의 비유로 포도원을 맡기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소출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는 포도원을 맡기지 않고 다른 자에게 맡긴다고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불만 불평하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이상세계 가난 복지를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다가 안 받아보면 그제야 그 은혜들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은혜 갚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알아야 된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자기에게 은혜를 갚아주면 기뻐하고 감격해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은혜를 갚으면 그리도 기뻐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 갚는 삶을 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들이 은혜 베푼 것을 아는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시고 감격해 하시며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울컥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는 의로운 삶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삶으로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루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게 하여 구원시켜 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행하며 은혜를 갚아드려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기뻐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각종 은혜를 받기만 하고 말면 마치 허공에 바람이 지나가듯 그 은혜가 육의 삶 속에서 끝나고 말게 된다.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공적이 되어 육도 잘 되고 형통하고 영도 영원토록 받고 빛나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십 년간 베푸신 은혜는 수천 가지도 넘는다. 생각도 다 안 날 것이다. 생각나는 건 먼저 은혜를 갚으며 살면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갚는 삶을 살아야 신앙이 죽지 않고 굳건하게 된다. 지난날 어려운 처지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토록 가는 은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았는데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자기 영이다. 그러므로 자기 영을 귀하고 중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